오늘은 가부다사의 최신형 고주파 인두기 GD300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GD300 고주파 인두기는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쓰기에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제품은 세라믹 히팅 방식과는 달리 전원을 켜고 단 8초 만에 설정 온도에 빠르게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세라믹 인두기들은 전원을 켜고 최소 5분 이상 기다리며 팁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GD300은 PWM 고주파 방식으로 매우 빠르게 설정값에 도달하여 성격급한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보상 센서가 정확한 인두기 팁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PCB 기판에 납땜을 할 때 주변 온도와 기판의 특성에 따라 인두기 팁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이 자주 있는데 GD300은 PWM 방식으로 설정 온도값을 정확하게 유지해주는 피드백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온도 유지가 필요시되는 DIY 작업 혹은 인두기를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같은 특수 작업에 적합한 도구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시면 온도가 내려갔다가도 실시간으로 세팅된 값으로 곧바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아주 세련된 디자인과 보관이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길이는 17cm, 무게는 37g의 유선형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쏙 들지 않나요? 예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두기를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매우 좋고 무게가 가벼워 전혀 부담 없이 손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뒷면에 USB-C 타입의 전원 입력 단자가 있고 본체 옆면에 0.87인치 OLED 액정 표시 장치와 두 개의 설정 버튼이 보이는데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LCD 화면에 뚜렷하고 선명하게 각종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글씨들도 뭉개지지 않고 쉽게 눈에 들어오니 참 신기하네요. 네 번째로 인두기 팁 교체가 정말 쉽고 보관이 간편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인두기 팁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작업 용도에 따라 칼팁, 뾰족한 팁, 넓적한 팁 등 총 5가지의 인두기 팁이 있으며 너트를 풀어주고 그냥 잡아 빼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지고 원하시는 팁 모듈을 끝까지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본체와 체결이 잘 안되면 액정에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다시 잘 꼽아주시면 되겠죠. 제가 볼 때 인두기 팁의 내구성도 매우 좋아 수명이 오래가고 코팅도 나름 좋은 것으로 판단되네요. 일반적인 고주파 인두기들은 이렇게 큼지막한 본체가 있어서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AC 전원 코드가 붙어있는 세라믹 인두기들은 보관이 쉽지 않은 반면 GD300은 충전기와 케이블을 각각 분리하여 인두기는 필통 같은 곳에 보관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두기 본연의 임무인 납땜 작업이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크기가 작고 온도가 420도밖에 설정이 안 되어 의구심이 들었는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 무연납으로 SMD 처진 메인보드의 부품들도 이렇게 쉽게 탈부착을 할 수 있어 깜짝 놀랐네요. 노트북 메인보드에서 작업이 가능하니 파워보드에서 부품을 적출하는 일이나 와이어에 납을 먹이는 작업 등 준 전문가용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가성비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인두기의 전원은 65W PD 충전기를 꼽아주시면 되는데요. 요즘 갤럭시북 같은 최신형 노트북에 사용되는 65W급 이상의 충전기를 갖고 계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동작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 옵션 세 번째를 보면 충전기와 PD 케이블이 포함된 금액이 53,000원 정도 하니 함께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세팅 방법은 양쪽 방향키를 동시에 누르면 설정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인두기의 동작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맨 처음 메뉴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여덟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영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이동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선택이 되고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빠져나가기도 하니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구매하면 좋을 만한 옵션으로 인두기 거치대와 용접 보조 가재 특판이 있고요. 없을 땐 모르지만 있으면 작업 능률이 많이 올라가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단점도 두 개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인두기 거치대가
모기향 꼽는 철판 쪼가리라서 좀 웃었습니다. 책상에 고정해 놓을 수 있는 볼트 구멍이 있으니 적당한 위치에 박아놓고 쓰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두 번째로 65W급 충전기의 소켓 두께입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면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이 AC 소켓의 순놈 커넥터 두께인데요. 이게 EU 규격이다 보니 국내 AC 소켓에 꼽았을 시 약간 헐거운 느낌이 드는데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동작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부다사의 고주파 인두기 GD300을 소개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렴한 금액에 해외 직구로 하나씩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